일번 분들 안녕하세요 우리 일번 분들 오늘 나의 내면의 심리를 한번 살펴보면서 나의 내면이 또 나의 행동이 관계 직업 꿈 목표 이것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맞이할 미래 결과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여러분들의 내면을 보면 과거로부터 이어진 경험이나 문제나 나의 걱정 고민 그런 부분들에서 억압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경험을 이때까지 해오셨는지 모두 다르시겠지만 여러분들 이 경험은 대부분 우울, 불안, 걱정, 고민을 일으키고요 더 악화되지 않도록 치유해야 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꼭 엄청난 불안증이 아니더라도 무수히 막연한 생각이 많거나. 남들이 모르는 나만의 걱정이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심리적으로 완전히 안정되지 못했고, 막연한 불안감과 개운치 않은 그런 기분들을 느끼고 계세요. 하지만 이 감정을 싹 갈아 치우고 싶고, 엎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동시에 있으니, 모호한 이야기를 구체화시키고 있는 과정이기도 하겠습니다. 좀더 현실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불안감을 해소하려 노력하고 다음 전개로 나아가려 힘쓰는 것이 이 막연한 감정과 동시에 있어요. 불안하다, 고민이 있다, 걱정이 있다. 하지만 이런 걱정들을 다 치워버리고 싶다. 또는 현재 이 답답한 상황들을 싹 쓸어버리고 싶다. 나의 내면을 정리하고 싶다. 이러한 여러 가지 마음들이 공존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외면도 한번 살펴볼게요. 외면의 모습도 보면 사람들을 많이 만나거나 사람들과 자주 소통하기보단 혼자만의 시간을 더 가지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져요. 생각이 많아서 머릿속이 복잡하고 잠을 쉽게 들기가 어렵다거나 긴장과 불안으로 좀 예민해지는 날도 있다거나 아니면 더더욱 고요하고 침착한 모습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요하고 침착하다라는 것은 모습은 그런데 뭔가 나의 불안 걱정 고민을 감추기 위해서 침착한 모습을 갖고 나아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분위기가 우중충하고 우울한 이런 모습이더라도 남들이 봤을 땐 어떤 강한 생활력을 가진 사람으로 볼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내가 티를 내거나 표현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에 남들이 모르는 나만의 고민이 있고 그저 속으로 생각하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부분에 좀 억압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카드들도 펼쳐보도록 할게요. 지금 나의 내면은 뭔가 힘들고 막연한 불안감, 생각들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관계운, 어떤 직업운, 목표, 나의 꿈, 이런 것에서는 정말 긍정적으로 잘 나아가고 계시거든요. 좀 살펴볼게요. 현재 나의 심리가 관계에 어떻게 작용되고 있는가,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현재 고민이나 불안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고 나의 기분대로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개인적인 일로 이렇게 나누면서 분별력 있게 행동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관계 또한 기존에 내가 알던 사람과 잘 지내고 있다 라고 나오네요. 기존에 알던 사람이라면 정말 과거로부터 좋은 마음을 나누고 지내왔던 사람, 나의 베프, 또 나의 남자친구, 여자친구, 가족. 내가 좋은 마음으로 함께 할수 있는 사람들만 함께 하면서 관계를 유지하고 그런 관계에 내가 정착했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새로운 사람을 알아가고 어정쩡한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고 그렇게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친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과거로부터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던 그런 사람들에게 정착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나의 내면 어떤 나의 불안 나의 고민 여러가지 생각들이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안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럼, 나의 꿈과 목표, 계획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정했다고 보이거든요? 나는 저 별을 따라갈 거야. 나는 저 별을 보면서 소원을 빌고 있어. 내가 간절하게 바라는 꿈이 있어. 이런 식으로 이상과 목표가 있어요. 그리고 그 목표는 나에게 희망을 주고 있고요. 미래에 초점을 제대로 맞추고 계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꿈과 계획, 목표를 위해서 힘쓰고 있음이 강조되어 보입니다. 별은 우리가 만질 수도 딸 수도 없죠. 그러나 별을 보면서 소원을 빌고 희망을 느낍니다. 이것처럼 내가 가지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고 장기적인 과정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용기와 힘, 단단한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현재이고요. 책임감을 가지고 나의 것들을 관리하고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심리나 생각들이 현재 상황 직업이든 관계든 영향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말 막연하게 찾아오는 생각들과 불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미래를 다 알지 못하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경계심이 강하고요 지레짐작 겁을 먹기도 합니다 이 저는 여러분들도 그냥 아무 대책 없이 가면 더 아플까 봐 미리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미래와 현재의 경계선이 분명하지 않다 보니 당연히 느낄 수밖에 없고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현재 나의 심리가 어떤 미래를 만들까요? 자유 카드가 등장했네요. 지금 제비들이 자신의 무리와 함께 공중을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어요. 이것은 곧 자유로워질 것이라는 예언이고, 나를 망설이지 않고 표현하게 되는 결과가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전에는 하고 싶어도, 알수 없는 미래에 대해 걱정했지만 지금 여러분들 계속해서 나의 상황과 조건에 대해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미래에는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거나 시도하게 되는 시작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으니 내가 하는 것에 따라 주변의 도움도 충분히 얻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은 편하고 쉬운 것보다 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많거나 불안하거나 막연한 걱정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일 수도 있어요. 뭔가, 어, 내가 가보지 않았던 방향, 그 방향을 생각만 하고 있더라도 그 생각은 변화를 주기 위한 생각이고 정해진 패턴, 강박관념, 쭉 이어진 경험 등등 거기서 벗어난 생각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건 정말 잘하고 있다는 증거이고요. 이 생각들이 당작은 막연한 시뮬레이션이더라도 미래에 큰 도움이 되는 방향이 되어줄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현재에 갇혀있는 느낌을 받고 있고 그 원인에 대해 궁금해 한다면 지금 상황 자체가 여러분들과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각이 많고 막연한 걱정 또는 불안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생각이 현재 상황에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하니까 결국에는 해방될 수 있고 상황의 변화를 주게 될 것입니다. 즉, 과거와 점점 멀어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1번 분들을 위해서 행운의 메시지 카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막힘이 없다.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라. 지금 여러분들 좀 비관적인 생각, 비판적인 생각 하실 수 있고 불안함이 올라오는 어떤 두려움에 올라오는 긍정적이지 못한 생각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을 계속 차단해 주시면서 나아간다면 막힘없이 나아갈 수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고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그 방향 맞다라고 하니까 계속 쭉 나아가시길 바랄게요. 그럼 1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번 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볼건 우리 여러분들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나의 내면이 상황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보는 타로 리딩입니다. 나 지금 어떤 마음이지 체크해 볼수 있고 또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나 마음가짐이 잘 상황에 맞게 적용되고 있는지 알수 있어요. 자, 바로 보도록 할게요. 현재 내면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거지가 있어요. 거지. 이 거지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결핍이 있는 상태를 의미해요. 마음의 결핍, 감정의 결핍, 금전과 물질의 결핍. 여러 가지로 부족함을 느끼고 있고, 그것을 채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외롭거나, 마음이 공허하고, 뭔가 채우고 싶어도 채울 수 없거나, 지금 나 자신은 너무 볼품없다 무능하고 어, 내가 지금 잘하고 있지 않다고 느낀다 이렇게 나를 여기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닐까 싶고 이것이 아니라면 금전이나 물질을 채우고 싶은 욕구 이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무언가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모습이 만큼 바라는 게 있거나 나의 무능함을 해결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정의카드 나왔죠? 기본적으로 갈등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갈등을 최대한 빨리 해결하고 싶고 아주 정의로운 선택과 정말 맞는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여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어느 쪽으로 가야 나에게 가장 좋은 선택일까? 아주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정말 정당한 결과를 위해서 균형을 잘 맞춰보려고 하는 또 계산을 해보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외면도 살펴보죠. 근데 외면을 보면요. 이렇게 결핍이 있다고 하는데 스스로의 욕구를 잘 채우고 있는 팬더의 모습이 드러났어요. 이거는 어내 마음은 이렇지만 현실적으로 잘 먹고 잘 쉬고 잘 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마음은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의 결핍이 있는 분들은 내가 잘 쉬고 있는 것 같더라도 아닐 수 있잖아요 그치만 지금 어쨌든 나의 욕구는 채워지고 있는 상태이다 밥잘 먹고 운동도 하고 할 일도 하면서 지내고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지금 상황이 긴박한 상황은 아니라서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 모습 또는 좀 게으러지고 현재 상황에 안주하고 편안함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나는 게으르게 생활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하신다면 주변 환경과 상황의 균형을 잘 맞춰 나아가고 있는 모습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컨트롤하고 인내하며 한계에 넘어서지 않도록 절제 중이다 라고 볼수 있는 거죠. 너무 모자라지도 너무 지나치지도 않는 그 선을 유지하고 있다 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선 안에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그선 안에서 주변과 적절한 소통으로 타협하며 움직이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수 있고요. 계속해서 무언가를 조절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맞지 않은 것과 조정하고 조율하며 접점 지점을 찾아서 타협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입니다. 안 되는 일이 있으면 치워버리는 게 아니라 최대한 맞춰보려고 하는 중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카드 더 뽑아볼게요. 여러분들, 나의 마음과 행동이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꿈, 목표, 직업엔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한번 카드 뽑아볼게요. 러버스 카드가 등장했어요. 주변과 긍정적으로 조화를 이루면서 관계를 맺고 있거든요. 절제카드도 나온 만큼 어떤 갈등이나 불편함을 일으키지 않고 서로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좀 가까이 친밀하게 지내려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백합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요즘 관계에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고 천천히 성숙해지는 과정을 겪고 있을 거라 보여요. 오랜 시간 동안 경험하고 노력하며 얻어진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관계를 대하고 있겠다 라고 볼수 있는 거죠. 스스로 뭔가 결정을 내려 하거나 나만의 철학대로 나아감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또는 관계에서 휴식기와 같은 시기를 보내며 평온하고 조용하게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이미 관계를 성숙하게 다루는 법을 알아서 주변과 조화를 잘 이루고 있고, 잘 보내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직 성숙하게 다루는 법을 알아가고 있는 중이라서 조용한 휴식기와 같은 시기를 보내거나 관계를 잘 다루는 지혜를 발휘해 보는 시기가 될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수 있어요. 자, 나이콤과 직업, 목표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자, 정말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카드가 등장했죠. 일을 잘 다니고 있다면 별탈 없이 문제없이 일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새로운 일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팬더처럼 뭔가 쉬고 있다? 잘 먹고 잘 쉬면서 현재 편안히 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노력을 안 한다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채우면서 조급하지 않게 나아가고 있다 라고도 볼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정의카드와 거지카드가 나와서 이게 쉬는 게 진짜 편안한 휴식은 아닐 거라는 거죠. 마음은 불편해. 근데 어쨌든 지금 내가 당장 내가 한다고 해서 결과를 바로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니 조절하고 절제하면서 가는 게 맞다. 인내심을 좀 가지자.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속으로는 많은 생각과 결정에 대한 고민이 많으시고, 더 정확한 결정을 위해서 휴식을 함께 취하고 있지 않을까, 좀더 인내심을 기르고 있지 않을까, 조절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이 하트카드죠. 하트는 열정과 욕망을 뜻하고, 감정으로 보면 행복, 만족감, 충만감을 의미해요. 그래서 현재 직업에 대한 야망을 품고 있는 상황이고요. 새롭게 출발하는 기운도 있을 거라 예상됩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현재 일에 만족스러운 상태이고요. 또 몇몇 분들은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싶거나 하고 싶은 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을 준비하거나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심장이 뛰고 있는 상황이니까 나의 가치나 능력을 잘 표출하려는 행동이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근데 너무 감정에 앞세워져 있을 수도 있으니까 현실적인 계획과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정보를 많이 수집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의 행동과 마음이 어떤 결과를 만들까요? 이 들판 카드가 등장했어요. 사람들이 무언가를 재배하지 않고 방치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토양의 영양분도 균형도 있어서 질병을 이겨내고 작물은 더더욱 건강해지니까 분명 이 들판은 가치가 있는 땅입니다. 근데 이것이 결과로 나왔다면, 당장 결과가 없고, 빠르게 결과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지금처럼 꾸준히 나아가신다면, 배가 되어서 돌아온다. 가치로운 것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 땅을 어떻게 키우지? 이 넓은 땅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지? 이 땅을 보면서 정말 막연한 생각들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을 꾸준히 드린다면 결국에는 전체를 관리하는 내가 됩니다. 그러니 지금은 빠르게 단번에 뛰어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참을성 있게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해요. 세심하고 끈기 있는 행동이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좋은 땅이 있고 아무것도 없는 땅이지만 영양분이 가득한 땅이기 때문에 한 번에 다 하려 하지 말고 조금씩 조금씩 진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보시길 바래요. 그러면 엄청난 결과 반드시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잘 하고 있는 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상황의 흐름과 변화에 잘 적응하고 대처하고 있어요. 정말 잘하고 계세요. 지금 절제 카드 나왔잖아요.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상황을 대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상황 흐름에 맞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주변의 관계이든 상황이든 미래이든 그것에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는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대요. 특히나 나에게 다가오는 인연이 있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나와 균형을 맞춰줄 수 있는 인연, 사람, 귀인. 등등 함께할 사람이 주변에 생긴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의 결핍된 부분을 채워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취업 준비 중인데 거기 사장님이 너무 나를 잘 챙겨줘. 그러면서 귀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어, 누군가와 헤어졌어. 그래서 마음이 외롭고 텅빈것 같아. 그러면 그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새로운 인연, 이 관계의 균형이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앞으로. 이큰 땅, 큰 땅을 보고 두려워하시기 보단 이큰 땅에 있는 보물을 찾아보시면 어떨까? 모험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게다가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상황에 잘 적응 중이고 조절해 나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지 않은 것을 이해하고 수용하면서 더 좋은 방식을 찾아보고 계시거든요. 이걸 나의 것으로 어떻게 소화시켜볼까? 어떤 방법이 나에게 잘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알맞게 조율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좋은 타이밍에 명확한 행동과 선택이 될수 있고, 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관계를 잡게 만들 수 있대요. 그래서 지금 하는 대로 꾸준히 나아가시길 바랄게요. 절대 조급해 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행운 메시지. 뽑아보겠습니다. 곧 봄이 온다.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다. 여러분들 시간 걸릴 수 있어요. 왜냐면 대지의 땅이 나오면 시간은 분명히 필요해요. 근데 그 시간이 독이 아니라 약이고요. 여러분들께 꼭 필요한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단번에 도약한다 라는 마음 절대 가지지 마시고, 하나씩 단계별로 나아가야겠다 라는 것, 그리고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하나씩 대비하겠다 라는 마음으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는 봄이에요. 여러분들 봄 맞이하시는 거예요. 따뜻한 날씨에 꽃이 피는 그러한 긍정적인 풍요로운 상황을 맞이하실 수 있고, 이미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급해 할 필요 없다. 다시 한번더 이야기 드릴게요. 그럼 2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번 분들. 3번 분들, 오늘은요, 여러분들 내면을 먼저 보고, 나의 내면과 행동이 현재 상황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내가 상황을 잘 다루고 있는 건 맞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내면이에요. 여러분들은 나의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나의 진심을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 관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마음이 엿보이고, 관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뭔가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좋은 영향력을 주고 싶다?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싶다? 또는 좋은 이미지를 갖고 싶다? 여러 가지로 직업의 관계이든 지인의 관계이든, 나의 목표에 연관된 관계이든,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싶고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싶은 우리 3번 분들의 마음이 엿보여져서 보여요. 그리고 펜타클 7번 미래를 그려보면서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일이 나에게 가치로운 일인지 하던 걸 계속할지 아니면 새로운 가능성을 펼쳐볼지 여러 가지로 다음 수를 지금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또한 펜타클 7개를 가지고 미래의 좋은 방향성을 찾아보고 있어요. 즉 관계도 포함이지만 현실적으로 계획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부분, 그리고 나의 목표에 대한 부분, 계획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외면의 모습. 여러분들 외면의 모습은 현실적으로 잘 따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해보고자 하는 목표와 계획이 현재 있고 성장하기 위한 투자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 펜타클 가지고 저잘 해볼 거예요. 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거 가지고 크게 키워볼래요. 이런 식으로 뭔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경험하고 배우고 새로운 것에 투자하고 계시고 내가 얼만큼 해낼 수 있는지 가늠해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더 성장하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익히기 위해서 경험하려 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또한 지금의 문제나 고민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기담아 듣거나, 나 역시도 긍정적인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거든요. 내가 아이라고 한다면 경험하고 배우고 어른이 되기 위한 조언을 듣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 어른이라면 자신의 경험과 깨달음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배움을 전한다 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전둘다다 다 해당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은 아이이기도 하며 어른이기도 한 현재 모습이니까 겸손하게 배워가면서도 주변에게 나 자신의 배움을 잘 전달 중이겠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럼 나머지 카드들도 뽑아볼게요. 여러분들의 결과이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제일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관계의 영향은 어떤 영향을 지금 주고 있는가, 일에서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입니다. 먼저, 지금 나의 마음과 행동이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부터 볼게요. 나와 결속되어 있는 관계를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며 이 자리에 걸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 중이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고 있어요. 수용하고 있어요. 비판하기보단 이해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단 그냥 수용하면서 나의 영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잘 협업하고 화합하고 수용하고 보듬어주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의 마음은 관계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인정하거나 좋은 사람으로 느끼고 있겠다. 왜냐면 교황카드가 나왔으니까요. 교황은 자신의 생각, 뜻, 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교황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받으면서 더그 사람을 주목하고 인정하고 기도를 합니다. 이런 관계들은 얼마나 긍정적일까요? 정신적으로 정말 건강한 관계죠? 이처럼 그런 관계를 형성하고 구축하면서 또한 나 자신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겠다 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책카드가 나왔어요. 책은 공부와 배움, 지식과 정보를 뜻해요. 이처럼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거나 배우거나 그것을 다시 한번더 전달하는 입장일 수 있고, 나의 배움과 지식 정보를 가지고 장기적인 투자를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면접이나 시험을 치르시는 분들도 있고, 글과 정보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 이 모두에게 긍정적인 운이고요. 지금 하고 있는 연구와 분석, 공부, 배움, 이것들은 여러분들께 돌파구와 해결책이 되어줄 거예요. 근데 또 다르게도 볼수 있는 건 책이 아직 덮여 있어요. 그러면 아직 안 읽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모르는 부분도 있다. 여러분들은 이 모르는 부분을 위해서 계속 알아가려는 중이다. 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스스로 내가 전부 알고 있지 않은 것 같아. 아직 내가 모르는 게 있는 것 같아. 하시면서 계속 느끼고 얻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자. 그러면 지금 나의 마음과 행동이 목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컵요왕과 채찍 카드가 등장했어요. 지금 여러분들 나의 목표 계획 이런 것들에 마음을 쏟을 만한 이슈와 사건 목표가 있대요. 무엇을 키우고 성장시키고 싶거나 예술적으로 나의 능력을 펼치고 있거나 하나의 올인하거나 몰입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특히나 사람의 심리를 케어하는 거, 누군가를 이끌어 주는 거, 양육하고 보호해주고 보듬어 주는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 모두 해당돼요. 작가도, 창조적인 일도, 감각적인 일도 포함이 됩니다. 어느 쪽이든 나의 마음을 쏟는 만큼 지금 주어진 흐름을 잘 따라가고 있대요. 다만 마음을 쓰는 것은 그만큼 스트레스가 될수 있거든요. 가끔은 너무 하나에 집중하느라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육체적으로 지치고 피로해질 수 있어요. 이걸 반복적으로 계속 느끼고 있다고 하거든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힘든 문제, 갈등, 고통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마음을 쓰시면서 힘든 부분도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방법을 바꿔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여러분들 일을 하고 계시거나 목표를 위해서 나의 계획대로 진행 중일 텐데 지금 이 방법 뭔가 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스트레스도 따라오고 육체적으로 좀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뭔가 좀 수정해 볼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고민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나의 꿈을 위해서 힘듦 참고. 강한 정신력으로 나아가는 건 좋지만 가끔은 정신적으로 힘들고 피로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잘 조절하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지금 여러분들의 내면 외면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까 보겠습니다. 자, 성공 카드가 등장했죠. 열대 정글은 지구상에서 가장 풍부하고 성공적인 서식지예요. 다양한 식물과 동물이 살고 있고 빠르게 성장하고 변화하는 곳이죠. 이것이 나왔다면, 머지않아서 지금의 일이 성공적인 결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와 한 약속, 타인과 한 거래와 약속, 계약, 이런 것들이 성공적인 결과로 나타날 것이고, 행운이 뒤따르다 보니 지금의 노력을 모두 보답받을 것이라고 하거든요. 정말 필요한 것들을 갖추고 있는 현재이고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가고 있는 중인 만큼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것을 만들어내시면서 좋은 흐름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생각 행동 모두 맞는 방향이고요 너무나 잘하고 있는 중이니까 나를 의심하지 않고 나아가시길 바래요 다만 나의 패턴 나의 규칙 나의 그 흐름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부분들도 있다고 하니까 어, 이 부분만 조금 수정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요것만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아주 잘 하고 있는 거. 요거는요, 지금 여러분들 경험하고 있고 좀더 고차원적인 생각을 하시면서 현재 상황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특히나 행동 자체도 적극적이고 성취를 위한 욕망을 강렬히 드러내고 있으니 지금의 흐름을 정확하게 대처하고 있대요. 쉽게 말하면 나의 생각을 굽히지 않으면서도 이 새로운 것을 지향하고 경험하는 것에 재미를 두고 있으니 더큰 그림을 보게 될수 있다라고 하네요. 어, 이런 가능성도 있네. 이렇게 하면 좋겠네. 바로 해봐야지.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생각하면서 지금의 흐름을 너무 잘 수용 중이에요. 그래서 성공적인 결과가 있는 것 같아요. 다만 하나에 너무 몰입하거나 빠지게 되면서 시야가 좁아질 때가 있을 거예요. 어, 내가 갑자기 너무 하나에만 꽂혀서 생각한다든지 정말 중요한 걸 놓치게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될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행동하고 실행하기 보단 가끔은 한발 물러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깊게 고민하고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신다면 원하는 것을 더 빠르고 쉽게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행운 조언 뽑아 볼게요. 행운 메시지는 어떤 게 나올까요? 오, 당신 마음대로 하라. 이익이 생겨난다. 어내 마음 가는 대로 하라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뭔가 하고 싶고 뭔가 시도해 보고 싶고 변경하고 싶고 재배치시키고 싶은 게 있다면 그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를 강렬히 원하는 게 있고 바라는 방향이 있다면 고민하지 말고 너무 심각하게 따지지 말고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익이 생겨난다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경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지금의 흐름 따라가는 거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여러분들 뜻대로 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러면 우리 3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4번 분들 안녕하세요. 우리 4번 분들 현재 내면과 매면을 살펴보면서 지금 나의 마음이, 행동이 상황이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심리 테스트입니다. 자 바로 볼게요. 여러분들 내면 보니까 쉼 없이 달려가고 있는 모습 등장했습니다. 하고자 하는 목표와 계획들이 있고 마음으로 신경 쓰는 일들이 있으세요. 뭔가 새로운 일이라든지 나의 가치를 증명시키고 싶은 일이라든지 나의 재능을 펼치고 싶은 일 여러 가지로 좀 하고 싶은 하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분명하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고 인정받기 위한 욕구가 굉장히 강해진 상태예요. 그래서 열심히 쉬지 않고 달려가는 내면이 보이고요.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쏟고 있는 상태이겠다. 외면의 모습도 보면 다리가 다쳤는데도 그 힘든 걸 극복해서 긍정적으로 밝게 웃으며 걸어나가고 있어요. 이것은 힘들어도 쓰러지지 않고 나아가겠다라는 의지고요. 포기할 뻔한 일을 결국 해내게 되는 모습이라 볼수 있어요. 여러분들, 계속 반복적으로 뛰면서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고요. 발전과 도약을 시키는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옛날에는 너무 힘들었고 포기하고 싶은 때도 있었지만, 나를 갈고 닦으면서 나는 결국 성장했어. 이런 모습으로 저는 읽혀져요. 이때까지 쌓아온 경험과 경력을 기반으로 결국에는 발전했다. 도약할 수 있었다 라고 읽혀집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반복적으로 돌고 있는 것을 나타내요. 반복적으로 꾸준히 진행하던 일, 나의 반복적인 일상 또는 계속 고수하고 있는 패턴과 규칙, 이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하시면서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전환점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1번도 등장했잖아요. 1번은 어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의지, 새로운 목표, 새로운 계획, 어떤 새로운 창조, 발견 이런 것들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때까지 정말 계속 노력해오면서 경험했던 거 쌓았던 경력을 하, 가지고 한번더 도약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저는 읽혀집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관계와 직업, 목표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도 알아볼게요 누군가와 깊게 교류하고 깊은 관계를 맺기보다는 가벼운 소통과 교류, 소소한 대화, 일상적인 대화라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의 현재 내면과 외면이 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친지 봤는데 음, 관계에 그렇게 집중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건 맞는데 깊게 소통하고 정말 가까이 계속 지내면서 생활하는 느낌은 아니다 이렇게 읽혀지거든요. 그저 나의 내면이 고여있기 보단 감정을 흘려보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있다 라고 보여요. 근데 다만요, G 카드가 등장했어요. G는 보이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에요.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고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갈등과 불안이 커지면서 감당하기 어려울 때 눈치채게 되는 존재입니다. 이처럼 오랫동안 관계에서 스트레스 갈등을 느꼈거나 불쾌한 감정, 극심한 피로를 느꼈을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내가 왜이 관계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지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엇이 원인이고 문제인지를 알았으니 조금씩 고여있던 감정이 흐르게 되는 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 원인에 속박되지 않으려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읽혀지죠. 그래도 아직까지는 스트레스와 많은 생각, 어떤 짜증, 분노가 훅훅 올라올 수 있긴 한데요. 내가 왜 짜증나고 힘든지 알게 되는 시기이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우 긍정적인 전환점이자 시작이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나 이제 좀 나를 알것 같아. 나 관계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것 같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서 쥐를 발견했다. 그래서 서서히 짜증과 분노, 어떤 스트레스가 줄어들게 될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재 내가 직업, 목표, 계획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지금 여기에 더 힘이 커요. 힘이 여기에 더 많이 실려 있거든요. 특히나 클로버, 행운이 따르고 있어요. 길 가다가 우연으로 네이 클로버를 만나면 우리 행운으로 여기잖아요. 이처럼 정말 우연하게 만난 행운으로 나의 목표에 도달하게 된다, 더 빠른 속도를 낼수 있게 된다라고 읽혀지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힘들어도 멈추지 않고 계속 뛰면서 나를 업그레이드시키고 있어요. 계속해서 성장의 기회를 엿보면서 나 자신에게 온 기회를 꽉 쥐고 있어요. 그렇기에 현재 나의 꿈이나 목표에서도 매우 매우 긍정적인 전개가 보입니다. 이득이 되는 기회와 지원, 도움이 있거나, 단기적인 성공과 이익이 발생할 수 있거나, 또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변화와 결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희망하던 일들이 발생하는 현재이고, 가끔은 나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지만 오히려 좋다라는 흐름으로 나아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쉬지 않고 달려나가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특히나 소득기사 얘도 지금 달려가고 있거든요. 소득기사는 결정한 일의 끝을 보고 말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결심한과 동시에 빠르게 달려나가고 있고 내가 확신하고 있는 것에 더 저돌적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나의 목표와 계획을 빨리 이루고 싶다 당장 낼수 있는 이익을 빠르게 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강하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달려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고요 하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하게 발현되는 시기이니 지금은 어떤 위험이든 감수해서 행동하기에 좋다라고 보이네요 특히나 이동수 변동수 변화 이것들의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러면 지금 나의 행동이 만들어낼 결과 볼게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인생의 모든 것이 만발하는 시기를 만날 것이다 라고 하네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새로운 문을 열게 되면서 돈, 에너지, 시간, 사랑, 이 모든 것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무언가에 투자하기 좋은 현재이겠죠. 꿈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든 에너지를 투자하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많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좀 사용해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나의 꿈에서 새로운 방향이 생겨나기 때문에 좀 전과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거나 막혀 있었던 일들이 술술 풀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 좀 감사해하면서 이 결과 맞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일 진행하고 있었다면 그일 분명히 성공적이고요. 새로운 방향이나 시작을 원하셨다면 이것에 맞는 방향 반드시 열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 것도 살펴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떤 힘듦이 있든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그저 모든 일을 직면해 가면서 모양을 잡아 가면서 목표와 이어지는 길을 점점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걱정하고 고민하는 시간보단 내가 할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고, 과거에 발목 잡히기 보단 나아가는 것에 집중하고, 계속해서 노력하면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연하게 결과적으로 풍요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할수 있는 거 아주 잘 하고 계시고요. 명확하고 맞는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바라는 꿈 이어질 겁니다. 근데 지금 바로 이어지는 거 아니래요. 초승달이잖아요. 지금 시작한 거예요. 근데 시작하자마자 목표 이름이 이상, 좀 이상하잖아요. 이 모양을 잡아가는 과정을 이제 시작하실 거고, 그 모양이 다 잡아가면 여러분들 모든 꽃이 만발하는 시기 맞이하실 수 있다. 또한 이 모양을 잡아가는 과정을 시작하는데 그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많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어느 쪽이든 여러분들 지금 하시는 거에 긍정적인 방향 열리고 주변 환경과 상황이 나를 도와주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행운이 따르는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행운의 메시지 보겠습니다. 이 행운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요? 부정적인 생각 버려라. 두려움이 올라오는 생각들 하시면 안 되고요. 소신을 발휘하라. 여러분들의 신념, 여러분들의 고집, 정말 하고자 하는 의지, 이런 것들을 계속 발휘하시면서 나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뭔가 두려운 생각들 하시면 자신감도 사라지고, 자존감도 낮아지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들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난할수 있어. 내가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 그대로 나아가자. 그 생각 굽히지 말자. 하시면서 나아가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4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